안녕하십니까. 북가든 정원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두 부류 중 거의 대부분은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적당히 추임새도 잘 해주고 그리고 동조해주는 그런 사람과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를 더 좋아하죠. 물론 적당히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면서 물 흐르듯 모두가 즐거운 그런 대화가 이어나가면 금상첨화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야기하면서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겨우 말할 기회를 얻어서 그의 생각을 얘기하는 동안에도 잘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 바로 내가 할 얘기를 생각하느라 머릿속이 아주 바쁩니다. 더 나아가 말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서 자신의 이야기로 열변을 토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류의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우선 지루한 느낌부터 들고 흔쾌히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둘이서만 만나게 되면 아주 고역이 따로 없습니다. 가족이나 부부,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나누어도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파트너가, 그리고 형제자매가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드러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명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대화의 장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청을 하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생 영화가 몇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요, 조 팍스 역을 맡은 톰 행크스, 캐슬린 켈리 역을 맡은 맥 라이언, 이두 인물이 엮어가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오래전 20세기 말, 네, 1998년도에 상영된 영화입니다. 제목은 바로 유부간 메일. 노라 에프론이 감독한 영화입니다. 뉴욕의 거리, 뉴욕의 정취를 사랑하고, 그리고 뉴욕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즐기면서 생활합니다. 캐슬린은 길모퉁이에 위치한 작은 어린이 서점을 운영하면서 남자친구와 함께 무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조 팍스는 모퉁이의 작은 서점 근처에 복합 쇼핑몰 같은 대형 서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캐슬린의 작은 서점은 큰 타격을 입고 급기야 영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캐슬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NY152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일상의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대화가 잘 통해서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공유합니다. 유부간 메일이라는 메일 알림에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결국 캐슬리는 메일을 주고받고 말이 잘 통하던 NY152가 자신의 비즈니스를 망하게 한 당사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조 팍스도 자신이 망하게 만든 길모퉁이 작은 서점을 운영하던 이가 바로 아이디 샵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긴장 단계에 진입합니다.
그러나 할리우드 영화의 루틴대로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게 되고 해피엔딩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의 유쾌하고 러블리한 모습은 아주 부담감 없는 힐링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캐슬린이 함께 생활하는 남자친구 프랭크입니다. 프랭크는 캐슬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언제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 바쁘고 상대방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기보다는 캐슬린의 말 두세 마디에 그녀의 말을 막아버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이야기하고 단정짓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주고 맙니다. 결국 캐슬린의 입장과 캐슬린의 생각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습니다. 캐슬린이 자리를 뜨자 프랭크는 자신이 한 이야기 컨텐츠에 만족해하면서 아주 뿌듯해합니다. 캐슬린의 감정이나 캐슬린의 마음 상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이 자리를 벗어난 캐슬린은 아주 쓸쓸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고 메일에다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파트너에게 충분히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치 허공과 같은 온라인에서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프랭크가 캐슬린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고 관계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누구이든 무슨 이야기든 듣는 사람은 다양한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고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두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러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듣는 것이 더 남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대화의 기술로 소중한 관계를 지켜나가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정원이었습니다.